뭘까? 사회주의 시절에 만들었을까요? 응? 레베데레. 다음날입니다. 저는 이런 호스텔에서 지내고 있고요. 굉장히 꼭대기 층에 있는 호스텔이라서 밖이 이렇게 보입니다.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분위기는 날씨가 좋지 않기도 하고 뭐 건물들이 엄청 뭐 인상 깊은 그런 건물들은 아니어서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이제 나가보려고요. 그래도 꼭대기 층이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도심을 산책 중입니다. 근데 확실히 도시마다 특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의 특징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빵집이거든요? 빵집인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밖에서 사는 건데 뭐 이런 구조는 많잖아요. 근데 안에 뭐가 진열되어 있는지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완전 통유리로 해놔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 뭔가 경계가 없이 느껴진다라는 거?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갑시다. 은근히 꽃 파는 곳이 많은데 이 점이 마음에 드네요. 뭔가 칙칙한 이 도시와 대조가 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저랑 고시원에서 같은 방 쓴 친구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꽤 돈을 많이 줘? 와우, 돈 좀 많은데 친구. 뭐예요? 여기 심카드를 사는 이런 자판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특별하다.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오렌지라는 것도 이런 인터넷 통신 회사거든요. 근데 다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뭐가 뭔지 알아야지 사지 않아요? 그냥 가격만 써 있고 아, 이게 밸런스고 이 밸런스에 맞는 거는 알아서 찾아봐라 뭐 이런 건가요? 여기는 루마니아의 한 공원인데요. 이렇게 큰 분수가 있네요. 뭘까? 사회주의 시절에 만들었을까요? 엄청 큽니다, 규모가. 그리고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 이 분수는 거의 분수쇼 규모인데? 너무 엄청 큰데요? 이 분수의 역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투어를 하면 나오겠지? 봐봐요, 여기 빵집도 이렇게 생겼어요. 나쁘지 않죠? 이렇게 밖에서 전시해놓고 이렇게 안에다 전시해놓고 이게 열려져 있으면 여기에 뭐 나쁜 먼지도 들어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방지하면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 이거 아이디어 맞습니다. 이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뭐 볼 수도 있어요. 오픈 주방의 느낌도 또 살리면서 괜찮죠? 저 언니 너무 고혹적인 거 아니야? 언니? 약간 이런 분위기에 레스토랑들이 쭉 있는 곳도 있어요. 나름 괜찮은데 오늘은 그냥 뭐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날입니다. 길을 가다가 멋있는 궁전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거를 CEC 궁전이라고 한다고 해요. 루마니아가 좀 잘 나갈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 괜찮죠? 근데 들어가 볼 수는 없대요. 저기 돔이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여러 가지로 디테일들이 좀 특이하고 제가 이제까지 못 봤던 건물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굉장히 멋있는 건물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멋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건물들도 있어서 이 둘의 대조가 좀 재밌습니다. 네.
여기 건물은 또 엄청 이쁘고, 바로 옆 건물은, 네, 말을 아끼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혁명공원이라고 합니다. Revolution Park. 뭐가 느껴지시나요? 혁명이 느껴지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 조각상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저거를 감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대요. 전 공원이라고 해서 엄청 큰 공원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네요. 저기 보이는 말 타고 있는 사람은 루마니아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VR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공짜로 했거든요. 어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기 이런 게 꾸며져 있나 봐요. 그래서 공짜로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VR의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VR을 할 건가 봐요. 이분들이 루마니아어를 알려주실 거예요. 빠. 라레베데레. 라레베데레. 멀티머스크. 멀티머스크. 라레베데레. 루마니아 부크로시티 첫째 날 돌아다닌 소감은요. 곳곳에 예쁜 건물들이 꽤 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좀 슬픈 건물들이 많다 라는 겁니다. 이제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죠. 저는 이제 부크레슈티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루마니아 전문 레스토랑에 갈 겁니다. 루마니아 음식 전문 레스토랑 여기고요. 이름은 까르쿠 베레라는 곳이고요. 자리가 있을 것 같네요. 들어가 볼까요? 와우, 인테리어 좋은데. 와우, 지금 여기 안에서 먹으려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구경도 할 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기 2층에서 먹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메뉴가 엄청 많아서 이거 다 보는 데만 30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공연할 건가 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큰 테이블을 앉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곱창 들어간 숯 고르려고 하니까 자기 이거 별로인 것 같다고 추천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거 시켰어요. 그거랑 샤르말레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시켰습니다. 제가 술을 안 시키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14.5레이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정도 하면 루마니아 물가치고는 비싸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마셔야지. 사서 마셔야지 뭐. 어떡해. 시킨 메뉴가 나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스모크한 돼지고기가 들어간 숲이에요. 저 진짜 오랜만에 돼지고기 먹네요. 먹어볼게요. 돼지고기만 먹어봐야지. 이거 한 달 만에 먹는 건데, 한 달 넘게.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다. 사워크림 묻혀서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딱 한국인 입맛에 맞는 그런 맛입니다. 약간 김치찜
맛도 나고 맛있어요. 투박하게 이렇게 고추를 주는 게 좀 특이하네요. 양파도 이렇게. 이거는 옥수수로 만든 건데요. 원래 이렇게 질감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무난무난한 맛입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걸 밥처럼 먹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술 없이는 식사를 안 했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진짜 맛있게 즐겁게 식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감동입니다. 금액은 67.9 레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밤 11시인데요. 밤 11시에 더 활기가 차지는 도시네요. 근데 이분 뭐지? 아무튼 이쁩니다. 여기 밤에 조명 켜니까 이뻐지네요. 아, 나도 이 정도면 나도 길거리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무엇? 굉장히 조용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숙소에 갈 겁니다. 여행하면서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꼭 생수를 사서 마셔야 되는 나라를 여행할 때이다. 이럴 때는 꼭 물을 챙겨서 사야 돼가지고. 근데 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뭘 사야 괜찮을지, 좋은 물맛이 날지 몰라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하는 거를? 요거 생긴 거 괜찮죠? 요거 살까요? 네그리? 네그리? 직원분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걸 추천해주셨네요. 저렴해가지고 안 살려고 했는데 오케이. 숙소 오는 길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번화가 쪽에서 그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긴장하는 상태였어요. 물건들 혹시나 뭐 소매치기 당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앞에다 메고 이렇게 긴장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번화가 딱 나와가지고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쭉 달려와가지고 제 앞에 딱 가로막고 서더니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왜? 왜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약간 긴장하고 경계한 상태니까 무슨 꿍꿍이 막 이렇게 사기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데? 그거를 그랬더니 아, 내가 저기서 봤는데 너가 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옷도 잘 입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너한테 말을 거는 거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시죠? 저 패딩을 두 개 입는데 무슨 옷을 잘 입어. 그래가지고 아, 고맙다고 굿나잇 하라고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so no chemistry her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말이 웃긴 거예요. 뭐 이렇게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뭐 맥주 한 잔이라도 할래? 나는 어디에서 왔고 뭐 아 너 어디 나라에서 왔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no chemistry here 이래가지고 not at all 이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일지도 모를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근데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굿나잇 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